형 MBTI 뭐야? 나 ENTJ. 형 E라고? 거짓말 치지 마. 그러고 보니까 우리 멤버들 MBTI를 모르네? 멤버들끼리 MBTI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? 다 알아요? 각자 MBTI? 저는 제 거 잘 몰라요. ENF... 요즘 그게 A? 그건 기본이에요, 기본. 명한 거 같아요. 아, 그래요? 응. 요즘에 혈액형 대신에 이제 이걸로 하잖아. 카이 뭔데? 나 인프제, INFJ. 아, 그거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? 뭐야 너는? 너 모르지? 저 LOV예요. 아, 진짜 미치겠네. 해본 적은 없거든요? 근데 사람들 말로는 인프피래요. INFP? 나랑 야, 마지막만 다르네. 인프피라고 하더라고요?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알고 있어요. 제일 좋은 거 없어. 확률적으로 4%? 4%? 그래요. 4%밖에 없대요. 되게 좋은 거래요. 근데 다른 것도 퍼센티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? 소신. 난 ENFJ. 어? ENFJ? 아, 이거 최악인 거잖아. 어, 나랑 똑같아. E가 그거 아니야? 인싸? 사람들? 어. 외향적. 그러니까 어딜 가든 이렇게 그럼, 그럼. 친화력이 좋은 거. 그럼, 그럼. 모르는 사람 있어도 와, 형 E네. 종대 형 무조건 I. 나 E 나왔던 걸로 기억해. 와, 최악인데? 나... 뭐야, 오늘 유행 거야? 아, 둘이 I인가, 그럼? 근데 너도 아이야? 아니, 무조건 아이지 나는. 너 인데. 난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만 이렇게 막. 아. 그런 사람도 있어. 술을 마시기 전에는 아이고 술을 마시면 F가 되는, 아니 E가 되는 사람이 있어. 그거는 대부분 그런 사람. 형. 어. 뭐해? 나 지금 이제 준비하지. 아, 드라마 촬영 해가지고. 어. MBTI냐 물어봐. 형 MBTI 뭐야? 나 ENTJ. 형 E라고? 어. 거짓말 치지 마. 여기 더 붙여서 해야 되나? 알겠어요. 아니 형 왜 이야? 알겠어요. 하고 바로 얘기. 근데 그러니까 자세한 거 얘는 10가지 항목 중에 6개가 아니야. 근데 형은 형 아니에요. 이거 뭔데? 아? 근데 이거 형 아이 N 그리고 N이 뭐야? 나 몰라. 아 S가 현실. S가 현실 기자. 너 N 아 E N 아이야 아이라고? 너 아이잖아. 그게 형 아이야. 아이. 이야? ENTJ야? TJ? 계획적이야 형? 형 계획 좀 안 돼.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. 아 저는 조금 사람들한테 그냥... 빨리 해야 돼 그런 거 막. 아, 빨리 해라. 기다려봐. 이렇게 생각 많이 하고 하면 안 된다니까. 아 맞다. 지금 자기 거 하는 게 아니지. 그러니까 그쵸? 너무 생각에 빠져가지고 주변이 안 보여진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. 비동. 어? 아 이 뭐야 이거. 비동이네. 동의를 해야 되는데. 어, 만약에 내 MBTI 하고 나오잖아? 근데 난 10억 줄게. 10억 주니까. 아, 내 눈치 보지 말고 해. 난 MBTI를 한 5번 해봤는데 5번 다 똑같이 나왔어. 전 정말 정확하더라고. 근데 이거는 그러면 비동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. 뭐가?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. 상대방이 더 이 마음인데.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. 정확했지. 현실적이기보단 창의적인 것 같으면 비동인 거지. 창의적인 사람 아니잖아. 형이 알아서 해. 아, 야 이거 지금 한 20개 정도 한 것 같은데 27%야 아직도. 10개도 안 했어 지금. 스탑! 마지막이야. 맞지? 아니 완전 안.. 어? 잠깐만 비슷하지? ENFJ FJ는 맞아. 아니 그건 이게 어디야 지금. 근데 앞에가 두 개 완전 핵반대야. 용감한 소유자래요.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 절대 대화 먼저 시작하지 않지 나는.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. 완전 뛰어나지 나.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에 불쾌하지 않게 무조건 이기는 게 중요해. 이기는 난 무조건 말을 했으면 무조건 이겨야 돼.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정당화해야 시켜야 될 것만 기분이 무조건 들지. 주목받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. 관종격 없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. 약간 빠꾸가 없다 약간 이런 말 같은데 다른 사람 부러워. 나는 전혀 다른 사람 부러움지 않아. 난 내가 최고니까. 재밌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. 아니야 난 무조건 뭐해. 사교 모임이 더 낫다고? 술 마시고 그런 거 좋아하잖아. 어제 마셨을 거야. 혼자 마셨어. 끝. 어? INTP. INTP 나왔습니다. INTP. INTP는 뭐냐면 타인한테 관심이 없고 잘 안 믿음. 타수보다 1대1 더 좋아함. 오. 다 타수보다. 오. 게으른 완벽주의자. 오. 안익십 잘함. 오. 어, 조용한 관종임. 오. 거의 뭐. 오. 오. 재밌네 이거. 오늘은
제가 자기 전에 책 읽남을 할 거예요. 사실 각도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 진짜 엄청 많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도 해봤는데 그냥 거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옛날처럼 브이앱 했던 것처럼 그 각도를 여러분들이 그리워하실까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다 표시를 했어요.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. 아무렇지 않은 척 한다고 해서 진짜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. 어떤 이유의 눈물도 마음이 약해서 나오는 것은 없다. 아무리 강한 마음이더라도 몰아치는 힘듦을 잠깐 내려놓을 순간이 필요한 법이다.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는 온통 힘내라는 응원이었다.